예, 남아의 타월.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날씨 추운데 많이 나오셨네. 아이고, 오시면서 안 늘었는가 모르겠다. 아까 오다가 보니까 차가 중간에 퍼져가지고. 아,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웠던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좀 저는 돌아서 왔는데. 어쨌든 간에 건강, 그 추울 때는 건강 잘 챙겨야 됩니다. 그지?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건강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우리 몸은 우리 저 부처님을 갖다 모시는 법당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이 법당 관리를 잘해야 돼. 예. 요 몸은 법당이고, 요 속에 법당 안에 부처님이 한 분 계신다, 그지? 뭐 좋을 때는 웃고 있잖아요. 뭐 조금 기분 나쁘면 화내는 그런 부처님이 계신다, 그지? 이 부처님 관리를 잘해야 돼. 그래서, 그러라고 하면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돼. 예, 참 맞습니다. 요즘 뭐 연불은 좀 자를 때 갑니까? 야, 참네. 지난주에 한 분이 아시는 보살님이 한 분 저한테 문자가 와가지고, 아, 요즘 좀 뭐 집안에 좀 우환도 좀 있고 뭐가 좀 잘 안 됩니다. 뭐 어떤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아미타불 연불 좀 하라 하니까 그분도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좀 엘리트인데. 어이, 그, 남아미타 연불은 나 죽을 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더라고. 야, 그러니까 있잖아, 야. 이런데 오셔가지고 공부를 좀 하든가 하면 좋은데, 저번에 우리 연불에 열다섯 가지 이익, 열다섯 가지 공덕, 그 참 집에 책 받치면 잘 있습니까? 그거 한 번씩 들어봅니까? 한번 읽어봅니까? 야, 그러니까 있잖아, 야. 참, 우리 그때 연불에 15가지 이익 중에서, 현세의 이익이 11가지고, 그 다음에 내세 있잖아요. 죽어서는 있잖아요. 4가지 이익이 있다고 다 알고 계시지? 예, 그것도 다음에 제가 한번 시간 될 때 한 번 더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중생들은 뭐든지 그렇습니다. 뭐 아마 이익이 있어야 돼. 조금 내한테 좀 도움이 돼야 거의 관심을 갖는데. 야, 그렇습니다. 뭐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있잖아요. 이익이 뭐냐 하면은, 어제도 뭐 우리 젊은 예영 법원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다 하던데, 연불하면 있잖아요, 이제 항상 아미타 부처님이 내하고 함께 하는 거야. 예, 제일 처음에 있잖아요. 첫 번째 연불의 15가지 이익 중에서 오늘은 막 처음에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뭐냐면 미타 아미타 부처님께서 추정 정수리, 미타가 누굽니까? 아미타 부처님이 약자지, 그지? 아미타 부처님께서 정수리 위에 머무신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있잖아요. 내 머리 머무신다는 얘기는 내하고 함께 한다. 항상 나를 갖다가 챙겨주신다. 나하고 있잖아. 같이 한다 생각, 나하고 같이 산다 생각하면 돼요. 나무 아미타불 연불하는 순간 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이 내 몸에 딱 실려. 항상 나하고, 그러니 그런 못 느낍니까? 아직 연불을 많이 안 했는가 보다 보니까.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있잖아요. 제가 저 가수란 얘기는 제가 많이 드렸고, 지난주에 제가 저 잘 아는 있잖아요. 주간보호센터 있잖아요. 매달 우리 그 아미타 전수 연불에 5만원씩 후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 지금 잘 모르지만도 박수 한번 칩시다. 예, 예. 야, 우리. 전수 연불에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매달 있잖아요. 5만원씩 후원하시는 분이 있는데, 거기 이제 노래 부르러 가가지고 대표님하고 이제 같이 차 한잔 하면서, 그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보살님 있잖아요. 제하고 또 무료급식 그 봉사하는 보살님인데, 제하고 또 노래 부르러 한 달에 한 번씩 있잖아요. 노래 부르러 갔는데,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완전 정상적으로 다 돌아왔어요. 얼굴에 막, 옛날에는 그거 있잖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아프신 분들은 뭐, 얼굴이 창백하다 합니까? 지금 얼굴도 화색 자체가 막 정말입니다. 보살행을 해서 그러는가, 연불을 해서 그러는가, 막 얼굴에 막 핏기가 있고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가는 거야. 자기가 딱 연불을 하면 있잖아요.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면 자기 머리 위에 자기 뒤에서 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이 자기를 딱 받쳐준다. 그걸 느낀대요. 연불을 지금 그거 못 느끼시는 분은 연불 안 해서 그래. 좀 연불 하려고 합니까? 안 하려고 합니까? 미타 주정이라. 아미타 부처님이 항상 내 정수리 위에 머문다. 그 얘기는 나하고 함께 한다 생각하면 돼요. 좀 뭐 누가 좀 요즘 잘 안 풀리고 하면 있잖아요.
연불 많이 하였어. 연불 안 해서 그렇다. 이타적인 그 15가지 입주 제일 처음에 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께서 나의 머리 위에, 나 정수리 위에 머문다는 걸 항상 나를 지켜주신다. 잘 아시잖아요. 연불 중생 섭취불사. 연불하는 중생들은 뭐 광명변조 시방세계 연불 중생 섭취불사 돼 있긴 있는데, 우리 관무량수 제9 지신관에 나오잖아요. 그 광명이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이 광명변조, 광명이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이 두루 비추어 가지고 빛을 줬지 않습니까? 저 시방 중생, 시방에 있는 중생들을 갖다가 항상 연불 중생 섭취불사, 연불하는 중생들은 야, 섭취불사, 거둘 섭자 있잖아요. 섭취, 취할 치자, 아니 불자, 버릴 사자. 예.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이 시방세계를 갖다가 두루변자 빛을 줘, 비리 두루 비추어가지고 연불하는 중생들은 항상 섭취는 거두어 주시고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 거두어 준다는 얘기는 현생에 있잖아요. 나를 항상 챙겨주신다. 그 다음에 불사는 뭐냐면 죽을 때 있잖아요.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연불을 하면 아미타 부처님하고 25분의 보살들이 우리 데리러 온다고 얘기 들었었지. 그 얘기를 그 얘기라. 섭취는 현생의 이익이고, 요거는 불사는 있잖아요. 내생의 이익이단 말입니다. 연불하는 중생들은 항상 우리를 갖다 거두어 주시고, 현생에 살아가면서 항상 챙겨주시고, 죽어서는 절대 버리지 않는다. 안 찾아오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항상 찾아온다, 이 말씀입니다. 그지? 이게 관경 잘 아는 있잖아요. 우리 관경, 관문행수경 있잖아요. 관경. 제 구지신관에 나온 말이라. 구지신관에, 지신관. 우리 13정관 중에서 지신관 있지? 보셨지? 지신관에 나오는 말씀이라. 관경, 관무량 수경이 있잖아요. 제9지신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있잖아요. 잘 아는 우리 청하스님 있잖아요. 연불선 이런 얘기는 많이 했잖아요. 제가 청하스님은 법문도 많이 좀 들어봤는데, 이 얘기를 억수로 강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부처님 말씀이야.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이야. 아미타 부처님 광명이 시방실 두루 비추어가는데, 누가 지금 연불하고 있는가 지금 스크린 하고 있어, 보고 있어. 그래서 연불하는 중생들은 살아서는 항상 거두어 주시고, 죽을 때도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나, 죽을 때도 우리 데리러 온다, 이 말씀입니다. 그지? 알고 계시지? 어쨌든간에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라, 믿음. 이걸 안 믿으니까 연불을 안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있잖아. 이거보다 중요한 얘기가 없잖아. 그지?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신사리 챙겨나러 간다 샀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지신사리가 없어. 이거 법신사리를 가잖아, 부처님 경전이. 그지? 이거 딱, 이거, 어쨌든 간에. 이거 가지고 계시지? 다들 가지고 계시지?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그 경락행 티켓 하나씩 가가 있습니까? 한번 내보이소, 이거. 이거 다 가지고 계시지? 관시음보살, 광명면조 시방세계. 연불중생 섭취불사. 요렇게 돼 있지? 이거 항상 매일 좀 꺼내가지고, 조금 뭐 힘들고 할 때는 이거 꺼내가지고 한번 보이소. 아미다 부처님, 뭐, 예, 보기만 봐도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예,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 자, 그러면, 오늘 공부 있잖아요. 1교시 공부가 아미타의 핵심 관계와 공부합니다. 그지? 아미타의 핵심 관계와 공부하는데, 야, 지난주에 우리 공부한 거 있잖아요. 그지? 30년간 법화경 독송한 스님이, 비구니 스님이 관청의 기생으로 태어났다. 우리 지난 시간 공부한 거 기억납니까? 그걸 갖다가 무려 있잖아요. 한 100명 정도가 봤어. 야, 정말입니다. 그, 110시간을 봤더라. 110시간. 너무 강의 있잖아. 이거 잘 안 보는데. 그걸로도 그만큼 많이 보셨더라고. 뭐, 법화경 뭐, 독송하니까 뭐, 뭔가 싶어가지고 봤는가, 뭐 아니면 뭐, 그 내용을 알고 봤는가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보셨더라고. 오늘 공부도 억수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체파라고, 뭡니까? 너머 집에 있잖아. 유목은 뭐냐면, 식모로 사는 안나. 노보살님이 평생 남아미타불 연불해가지고 죽을 때 이제 극락간, 극락 왕생한 얘기입니다.
한번 그것도 재미있잖아요. 우리가 딱딱한 공부보다도. 그러면 오늘 공부할 페이지 있잖아요. 한번 봅시다. 오늘 공부할 페이지가 155페이지. 155페이지. 자, 한번 봅시다. 우리는 이런 사례 같은 거, 연불 있잖아요. 연불 감옥록 이런 거 한번 보면 또 재미가 있잖아요. 야, 참네. 뭐, 나도 한번 가야지. 하면서. 그, 예, 155페이지 밑에서 있잖아요. 그죠? 여섯째 줄, 그죠? 그거 보면, 하나 체파 이야기. 체파는 뭐냐면, 체노파. 예, 체보살님. 예, 체노보살님이 연불해가지고 극락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고, 우리도 이런 거 보면서, 야, 나도 있잖아. 연불해야 되지. 이런 마음을 다져야 돼. 이런 사례가 나오면 돼. 그러면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있잖아. 한번 조금 보고 가입시다. 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있잖아요. 예, 예. 147페이지 한번 볼까요? 147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예, 147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밑에서 둘째 줄 한번 봅시다. 147페이지. 우리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한번 더 있잖아. 훑어보고. 한번 봅시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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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서 둘째 줄. 누더기 천과 황금의 비유. 누더기 천과 황금의 비유. 예, 황금의 비유. 예, 예. 누더기 천이 있잖아요. 누더기 천은 먹고, 나 황금은 먹고. 지금 우리가 있잖아. 연불을 하는 거 읽었다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보면 연불을 해도 있잖아요. 뭐 별로 있잖아. 뭐 큰 효과가 없다 생각. 그렇게 누더기 천처럼 생각하는데 황금이 뭐냐 하면 극락 왕생하는 있잖아요. 예? 그런 안나 있잖아. 씨앗이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거 한번 해설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현재로서는 현재 지금 연불하고 있지만도 아직 부처님의 상호와 부처님의 지혜, 그 다음에 148페이지 넘어서 부처님의 공덕과 능력은 없지만 우리가 나무아미타불 연불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 같은 그런 능력은 없지만 그렇다고 성관복덕이 부처님과 평등하지 않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면 부처님 공덕하고 또 성근 공덕하고 똑같아 않겠습니까? 우리가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면 그 얘기는 뭐냐면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한 번 할 때마다 모든 성근 공덕이 이루어진다, 갖추어진다는 얘기는 극락왕생이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어서 그렇지. 예, 예. 그 밑에 계속 온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전히 평등하여 차별이 없습니다. 평등해서 부처님 만나 공덕하고 차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는 것이. 예. 다만 시절 인연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어.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까지 우리가 죽지는 않았어. 우리 살아있으니까 있잖아. 우리가 연불하는 그 속에 갖춰진 성근복덕이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믿지? 아, 믿어야 됩니다. 야, 이거 뭐, 지금 해도 뭐, 이거 큰아나, 내한테 뭐, 큰아나, 뭐, 가피라든가, 뭐, 몽중가피라도 있잖아. 야, 뭐, 부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너는 이제 연불 열심히 하고 하니까, 다음 세상에 내가 뭐, 데리러 온다, 뭐, 이런 거, 뭐, 계시라 할까, 뭐, 그런 거 받지는 못했지만도, 그래도 있잖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제. 마치 하나의 누더기 천 조각 속에 황금을 집어 넣었는데, 누더기 천을 갖다 열어보기 전에는 그 모습만 보면 누더기 천에 불과하지만 실제로 그 속에 나 황금이 들어있는 것과 같습니다. 누더기 천은 있잖아. 지금 우리가 연불하는 거고 황금은 뭐냐 하면 있잖아. 극락왕생이란 말이야. 극락왕생의 보증사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지? 누더기 천을 열어젖히면 황금의 본색이 드러나게 되고 마음대로 가져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누더기, 황금이 안에 큰 하나. 황금이 있는데, 골드바가 있는데, 골드바 막 큰 하나, 더미가 있는데, 그 누더기 천만 덮어 나오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뭐 전부다 누더기 같다 생각하는데, 그 속에 황금 그건 뭐냐 하면 있잖아요. 극락왕생이 이제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아직은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이 몸의 과보가 아직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불이 비록 황금이기는 하나, 몸은 여전히 누더기 천과 같이 안나 가리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지, 그지? 연불해도 안 나타나진 않지만, 우리가 연불하는 그 속에 황금이 들어있다는 얘기는 뭐, 극락왕생이 있잖아. 티켓이 하나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예. 아이고, 참네. 일단 몸이 망가지고 수명이 다해서 우리가 이제 몸의 과보가 끝나 우리가 죽을 때 극락세계에 가게 되면 당장에 부처님과 같은 30 이상 80종호, 3명 6통이 일시에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경락 가면 있잖아요. 우리가 삼명육통 있잖아요. 육신통 같은 거 우리 그저 48대원 속에 그 다 들어있잖아요. 뭐 신족통 있잖아. 뭐 타심통 보셨지? 만약에 있잖아. 내가 부처가 될 적에 극락에 왕생한 사람들이 있잖아. 신족통, 타심통, 뭐 누진통, 삼명 준이통, 천안통 있잖아. 삼명육통이 육통이 없다 하면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뭐 극락 왕생하면 여기서 말하는 거 있잖아요. 30 이상 80종호 전부 다 극락 가면 전부 다 있잖아요. 뭐 얼짱 얼짱이라고 하는 뭐라 하나 뭐 전부 다 미남들만 있잖아. 잘생긴 사람들만 산답니다. 거기는 뭐 조금 있잖아. 못생긴 사람 아무도 없답니다. 그러고 있잖아요. 삼명육통을 다 가지게 된답니다. 그치? 그때서야 비로소 그때서야 드러나지만 여전히 지금 염불을 할 때 심은 것이고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염불한 그 공덕이 있잖아. 나중에 있잖아. 극락 왕생해가지고 삼명육통 있잖아. 이런 걸 갖다 다 갖추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러니 낱낱이 염불 소리마다 한번 남아미타불 염불할 때마다 한 소리의 염불마다 전부 많은 성근 복덕을 갖다가 포함하고 구족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한번 남아미타불 할 때마다 평생 업성, 평생의 업이었나 완성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극락 왕생이 결정이 된다. 믿지? 정토적인 특색에 나오잖아요. 예? 그 이제 또 보는 측면 오로지 18대원 남아미타불 염불만 하면 범부입보 범부들이 전부 다 있잖아 보토에 들어간다는 극락에 왕생하게 되고 평생업성 현생불태 평생의 업이 다 완성이 돼가지고 현생에서 절대 물러나지 않는다. 정토적인 특색이 있잖아. 우리 몇 번 반설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염불만 하면 있잖아. 여기도 있잖아. 한번 염불할 때마다 전부 다 그냥 많은 성근 복덕이 안나 꾸족하게 된다는 얘기는 극락 왕생이 안나 있잖아. 결정이 된다. 완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부처님의 공덕을 당연히 많은 성근과 많은 복덕이라 부르겠지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제까지 육자명 외에, 나무아미탑을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많은 성근과 많은 복덕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남아미타불 염불 말고 있잖아. 어디 뭐 그냥 있잖아. 극락 간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부처님 팔만대장이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얘기는 없어. 야 여기 지금 그런 얘기 해놨잖아요. 성문인 아라하는 보리성근이 적고 인천의 유루보급은 우리 중생들이 있잖아요. 뭐 복진다다 하는 것은 복덕이 적기 때문에 모두 적다고 말했지 많다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짓는 복이라든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그 여기 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성문 아란들이 한다 짓는 그런 이 아라는 우리 소승들은 있잖아. 자기밖에 모른다 이 말이야. 자기 공부는 끝냈지만도 보살심, 보리심이 전혀 없어. 보리심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 지혜와 자비라 하는 자비심이 없단 말입니다. 자비심이 없으면 있잖아. 성근 복덕이 적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극락 왕생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따라서 믿음과 발언으로 지명 염불 입으로 남아미타불 염불하면 낱낱이 한번 남아미타불 염불할 때마다 많은 성근과 많은 복덕을 갖다 구족하게 됩니다. 그거 따라서 그 줄 다 꺼 있어. 믿음과 발언으로 지명 염불 그런 게 신원행이 돼. 그지? 신원행을 갖추어가지고 우리가 입으로 남아미타불 할 때마다 많은 성근과 많은 복덕을 구족하게 된다는 얘기는 극락왕생이 결정된다. 이 말씀이다. 그지? 야, 이런 거. 야, 참, 내가 무슨 복이야, 많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들었을까? 불설남이타경이, 정토 삼부경이, 팔만대장경의 결론이라고 하더라고요. 결경. 결론을 갖다가 지은 경전. 팔만대장경이 있잖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건강경이 있잖아. 환경 이런 거 다 얘기한. 그거는 뭐냐면, 극락왕생으로 인도하기 위한 입문서. 베이스라, 베이스. 우리 잘 아는 금강경이 있잖아. 대한불교 조계종 소위경 금강경이 있잖아요. 사상만 여의면 이 일체재상 정명제불 사상이 없는 사람을 이름에서 부처라 하는데 우리 그 금강경을 몇 번을 읽었습니까? 몇 독을 했어요. 매일 있잖아. 삼독 뭐 칠독이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 우리가 있잖아. 몰라서 있잖아. 부처가 안 상만 여의면 부처가 된다 하는데 그거 읽어가지고 부처가 되겠습니까? 경전이 틀린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소화를 못한단 말이에요. 책은 맞기는 맞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도 있잖아. 금강경 그렇게 상업 세고 그래가지고 하지만도 우리가 뭐, 그 사람들하고 있잖아. 뭐 어떤 상황이 생기면 또 성부터 먼저 내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참, 내가 보면은, 야
이런 데 와서도 있잖아. 그럼 뭐 어제도 그래. 아까 우리 장모살님하고 얘기했는데. 이런 데 와서 법회에 와가지고 청소하는 거 그거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그게 뭐 자존심 때문에 청소를 못하는 거 모르겠는데. 정말입니다. 청소, 그런 거 할 때, 험한 일 할 때 내 업장이 녹아내려. 그렇게 수십 년간 절에 다니셔도 있잖아요. 청소 하나 안 한다. 말은 있잖아요. 우리가 뭐 하긴 가는데. 정말입니다. 나를 낮추면 낮출수록 있잖아요. 내가 더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지? 어떻든 간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좋은 법문 만났을 때 있잖아요. 연불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제. 조사님들의 교정, 가르침의 증거는 이 점. 오직 연불만이 많은 성근이고, 입으로 내 칭명,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하는 것이 많은 성근이고, 다른 것은 모두 안나, 다른 자팽, 잡수는 모두 적은 성근이다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아주 분명하여 모호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사례를 들어서 설명함. 경전의 문구와 조사님들의 말씀들은 이론적인 증거, 이정, 이론적인 증거, 이실이자에다가 증거정자다, 그죠? 야,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리상의 증거로서 연부는 많은 성근이고, 나머지 행들은 적은 성근임을 갖다 증명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두 가지 실제 사례를 갖다가 드림으로써, 말씀드림으로써 사실적 증거, 우리가 여태까지 교리적으로 있잖아. 이정을 했다. 이제 이시적으로 증거가 있었는데 사실적 증거가 뭐냐면 하나. 이런 사례들이 있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지? 삼도록 하겠습니다. 즉, 실제 사례를 들어서 연불이 많은 성근이고 연불 위에 있잖아. 수행은, 자팽잡수는 성근복덕이 연불만 못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지요. 이 두 가지 사례는 모두 홍원사에서 출간한, 홍원사는 출판사 이름입니다. 뭐 절 이름이 아닙니다. 홍원사에서 출간한 연불감흥록 제1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이거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뭐 30년간 법학경을 독송한 그 비구니 스님께서 있잖아요. 본청이 기색으로 있잖아. 환생을 했단다. 태어났단다. 야,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다. 그지? 아이고, 섬뜩하다. 그지? 우리가 말씀드리기도 그렇습니다. 그지? 연불감흥록 제1집에 나오는 법화경을 독송하던 비구니 스님이 관기를 환생하다. 송법환이 전생관기다. 그죠? 법화경을 독송한 비구니 스님께서 전생관기, 몸을 바꿔서 관기로 태어나다. 다음 생에 관기가 관청의 기생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야, 그녀는 법화경을 독송하던 사람이었는데 전생에 그래 복이 있어가지고 그녀는 출가한 비구니 스님이었지요. 그러나 결국 다음 생에 환생해서 환생하고 나서 타락하여 관청의 기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 참 이거 뭐 진짜 믿거나 말거나 아니고 뭐 한번 보시죠. 자, 우리는 원문을 읽으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양 영숙이 영주에서 벼슬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구양 영숙은 여자가 아닙니다. 이제 중국의 남자 있잖아. 그런 게로. 남자 관리입니다, 관리. 예, 구양영숙은, 이 구양영숙 관리는 사람의 이름이고, 그가 영주라는, 경상북도 영주가 아닙니다. 그 중국의 영주라는 지방에서 지방 관리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지는 벼슬을 한다는 말로서 지연이라든가 지부, 이거는 중국의 뭡니까? 관명 있잖아요. 관리 이름입니다. 예. 명칭입니다. 그지? 지부 등의 하나 관직을 지냈다는 것입니다. 관기 한 명이 있었는데, 그 구양 영숙에 데리고 있었던 있잖아요. 영주 지방에 이제 어떤 그 관청이 기생이 한 명이 있었는데, 입에서 연꽃향이 나왔다는 거죠. 이 관청이 기생이 말할 때마다 입에서 연꽃향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녀가 말을 할 때 옆에 있던 하나 사람들이 아주 맑은 향기를 맡을 수 있었는데, 마치 연꽃의 향기와 같았습니다. 예.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은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들은 뭐 입에 있잖아요. 뭐 입에서 뭐 연꽃 향기 상상도 못하겠지, 그지? 말할 때마다 입에서 나 연꽃의 향기가 났습니다. 전생을 아는 스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양 영숙이 아는 그 스님을 갖다가 뭐 그 자기 관청에 불렀던 모양입니다. 어떤 스님이 있었는데 과거와 미래를 아는 신통력이 있었지요. 그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기생의 전생은 비구니 스님이었고 법화경을 30년간 독송을 하였는데 한 생각 차이로 이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한 생각 차이가 뭐냐면 있잖아요. 막 30년간 오로지 있잖아요. 법학인과 독송했던 모양이라. 그때 있잖아요. 그 남아미타불 연불을 알았으면, 연불을 했으면 안 그랬을 끼인데 그런 말씀입니다. 그지? 자, 밑에 쭉 한번 봅시다. 자. 그녀의 금생은 관청의 기생이었고, 전생에는 출가, 비구니 스님이었지요. 그녀가 수행하던 나 법문은 오로지 나 법화경을 갖다 독송한 것이었지요. 법화경은 우리 불교에서 아주 중요한 경전입니다. 우리 이제 불교 보통 보면 법화경을 갖다 경중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경중의 왕이라고 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예, 예. 부처님 있잖아. 연세, 72세 때부터 80세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마지막으로 쓰란 경전이 한다. 법화경입니다. 법화 열반경 가는데 열반경은 뭐 예, 돌아가신다 뭐 하루 밤 동안 안 쓰레덕 하고 있잖아요. 그런 법화경을 그녀는 30년간 독송한 것입니다. 한 생각 차이로 이 지경에 이르렀다. 요 뜻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한 생각 차이라고 말할까요? 바로 그녀가 그 비구니 스님께서 정토 왕생을 갖다가 극락 왕생을 갖다 구하지 않은 것을 갖다 가르치는데 이 한 생각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 한 생각 차이가 있으면 타락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남아미타불 염불을 안 하면 타락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육도 윤회를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지? 아, 우리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인광계사 대사님께서 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남아미타불 염불해서 극락 가는 거고 두 번째 쉬운 일이 있잖아요. 우리 중생들이 사바세계 중생들이 있잖아. 사막도 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죽었다 가면 이제 거의 지옥하기 축생이 거의 간다 안 갑니까? 그지? 예, 저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비구니 스님께서 비록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비구니 스님이 아니고 이 지금 현재 그 구양영숙이 불러온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구양영숙은 믿지 못하고서 관청의 기생에 물었죠. 자기가 데리고 있는 기생한테 물었어요. 너는 나 법화경을 읽은 적이 있느냐? 관청의 기생이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정조를 잃은 몸이 어찌하나 독경할 법화경을 독송할 그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참네. 자, 그게 있잖아요. 제가 이 지경까지 관청이 기생으로 전락하여 관청이 기생이 되었는데 어떻게 한간 시간이 있어서 법화경을 독송하겠습니까? 그래서 법화경을 건네주자. 그것도 구양영숙이 궁금해가지고 또 뭐 법화경을 하나 좀 구해왔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법화경을 건네주자. 그 관청 기생한테 건네주자. 막힘없이 줄줄 독송하였다. 시험삼아 그녀에게 법화경을 한 건 건네주었는데 그녀가 비록 읽은 적은 없었지만 법화경을 독송하는데 마치 흐르는 물처럼 만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조금도 막힘이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다른 경전 있잖아요. 뭐 금강경이라든가 있잖아요. 다른 있잖아. 뭐 화엄경 같은 것 그걸 갖다가 건네주었는데 다른 경전을 갖다가 주지 않나 읽지를 못했네. 아, 참네. 다른 경전을 바꿔서 주니까 읽을 줄을 몰랐다는 것이지요. 이로써 그 스님 있잖아. 자기가 데려온 그 아는 그자 전생을 아는 스님의 말씀을 갖다가 믿을 수 있음을 갖다 알았다. 이로써 그 스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을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녀가 전생에 있잖아요. 이 관생이 기생이 전생에 법화경을 30년간 나 독송하여 이러한 훈습이 있었기 때문에 훈습은 뭐냐 하면 습관, 관습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훈습이 있잖아요. 딱 남아가지고 훈습이 있었기 때문에 금생에 법화경을 갖다가 가져다 주자 비록 금생에 법화경을 갖다가 독송한 적이 없었지만 독송하는 데는 아주 순조롭고 아주 유창했던 것이고 다른 경전을 갖다 줬을 때는 금강경 이런 걸 줬을 때는 읽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녀가 전생에 틀림없이 법화경을 독송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에이, 뭘 했나, 뭐. 그 법화경은 뭐 안 읽었지만도 뭐 웃자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다 말입니다. 그지? 야, 이런 걸 갖다 미루었어. 이 사례는 송나라 때 용서 왕일휴의 용서 정토문에 기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용서 왕일유 그사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남송에 있잖아 국학이었는데 이분이 있잖아 공부를 갖다 열심히 했던 모양이라 정토 삼부경을 갖다가 무량수경 관무량수경이 있잖아 불설 아미타경을 갖다가 합본해가지고 대아미타경을 갖다 지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경전을 하나 만들었겠노. 짜짓기를 해가지고 어쨌든 뭐
그렇게 했잖아.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나중에 했잖아요. 남아미탑을 연불하다가 서서 했잖아. 서서 돌아가셨다 하더라고요. 대단하시지? 우리 그 정도로, 우리도 그 정도 법령이 좀 돼야 될 텐데. 이야, 참네. 남아미탑을 연불하다가 서서 했잖아. 남아미탑을 연불하다가 돌아가셨답니다. 그 정도로 대단하십니다. 왕용석 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이 비구니 스님께서 서방 법문을 알았다면, 서방 법문이 뭐냐면 남아미탑을 연불을 갖다가 알았다면, 그때 있잖아요, 그 법화경막 독송할 때 남아미탑을 연불이라도 알았다면 상품상생하여도, 상품상생도 아마 가능했을 것입니다. 30년 동안 그래요. 그 남아미탑 연불했으면 상품상생도 갔겠지. 이것을 몰라서 기생으로 타락하였으니 어찌 슬프지 아니합니까? 그녀가 있잖아, 전생에 비군이었을 때 만약 연불하여 서방 정토의 왕생을 갖다, 극락 왕생을 갖다가 구하는 이 법문을 알았다면 그녀의 30년 공부로서 아미타불을 불렀다면, 남아미타불 연불을 했다면 상품 상생하고도 남았을 텐데, 그녀가 몰라서 연불을 하지 않았고 서방 정토 왕생이자 극락 왕생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금생에 있잖아요, 환생하여 관기로 타락해 버렸으니 참으로 슬픈 일이라, 참으로 슬픈 일이라.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연불 이거 아무나 못해요. 연불이에요. 연불 뭐 어제도 한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불 있잖아, 이 연불하는 거 이 복 없으면 못합니다. 이 비구니 스님이 복이 없어가지고, 복이 없으니까 있잖아요, 연불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지? 연불 있잖아요, 첫 번째는 있잖아요, 유복덕. 복이 있어야 돼. 복이 있어야 비로소 연불을 한단 말입니다. 이 비구니 스님이 복이 없어 놓으니까 복이 있어야 비로소 연불을 한단 말입니다. 복이 없으니까 있잖아, 누가 맞다나 남한테 연불을 못 만났어. 두 번째는 있잖아, 전생에 연불을 하신 분들, 전생에 있잖아, 전생 연불자라요. 전생에 그래 조금 있잖아, 연불 해본 사람이 있잖아, 연불하지. 세 번째는 있잖아, 유지혜자라.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있어야 돼. 최근에 있잖아, 우리 그, 한국 불의 스타 스님, 아바타 법문 많이 하시는 스님 계시지? 잘 아시지? 그 스님 있잖아요. 연불에 좀 눈을 떴다기보다도 연불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자례 수행을 해보니까 한계를 느꼈는 건 모르겠어요. 어떻든 간에 복이 있으니까 있잖아, 이런 연불을 만나는 거야. 내가 있잖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처님 경전 자체가 뭐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는 있잖아, 우리가 우리 중생들이 소화하기가 힘들어. 그거로 해가지고 있잖아, 이 사바세계 육두윤회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있잖아, 이 여기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복이 없어 놓으니까 그 많은 수행 중에서 최고의 수행 남아미탑을 연불을 못 만나가지고 있잖아요. 야, 그 소리 들은 게 너무 슬프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자리에 계시나나 여러분들의 공행은 수행입니다. 수행은 그녀를 갖다가 그 비구니 스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녀가 그 비구니 스님께서 30년 동안 법화경을 독송하였는데 우리로서는 그녀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 뭐 수행이 없어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지? 자, 이로써 알 수 있듯이 서방 법문으로서 남아임탑을 연불로서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자는 그 구제의 공덕이 커서 복보를 어찌하나 쉽게 헤아릴 수 있는가, 있겠는가. 이로써 알 수 있듯이 만약 정토 연불 법문으로서 사람들에게 극락 왕생 구하기를 갖다가 가르치면, 그럼 중생을 구제하는 공행과 수행과 힘이 매우 크고 복보 역시한다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아미탑을 연불 권하면 있잖아요, 그 복이 그만큼 크다는 소리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이런 소리 들으면 우리가 전부 다 좀 한 사람 데려와야 된다. 아래에 해정법사님께서 평어 하나로서 활용 점정을 해 주셨습니다. 예, 이걸 이제 왕용서 있잖아요. 예?
왕이료, 용서 왕이료 그사님도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연불 알았으면 이 사람만 뭐 상금상생하고도 남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해정법사님께서 이렇게 또 있잖아, 한번 말씀을 더 보탰습니다. 그죠? 자, 154페이지. 생각하건대 출가하여 비구니가 된다는 것은 또 이미 안 나. 쉽지 않은 것이고. 출가 아무나 못 하잖아요. 우리가 복이 없어서 출가 못 하지. 출가하여 수행할 수 있다는 것도 이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30년의 고행은 더욱더 쉽지 않다. 하물며 그녀가 안 나 30년 동안 있잖아. 고행으로 안 나 법화경을 독송했다는 것은 더더욱 안 나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오로지 자력만 의지하고 타력의 가피가 없었기 때문에, 타력이 뭐냐, 남아비탑을 연불이 없었기 때문에 번뇌를 조복하지 못하고서 다시 윤회하여 미혹한 관청의 기생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법화경을 독송한 것은 자신의 수행의 힘, 자력이 되겠죠? 자력에 의지한 것이어서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 음력의 보호와 가지, 가피가 없었고 또 번뇌를 끊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육도 윤회를 하게 되었나. 도리어 안나 한생이 한생만 못하여 지금 생이 있잖아요. 지난 생에 생보다 못하여 있잖아요. 못하여 전생의 수행을 갖다가 미혹했을 뿐더러 안나 금생에 더 이상 법화경을 독송하지 않았으며 금생에 출가도 못하 출가를 갖다가 못하고서 관청의 기생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전생에 전생에는 그래도 복이 있어가지고 비구니 스님으로 출가까지 했는데 현생에는 복이 없어가지고 관청의 기생으로 태어났다 한다. 야, 이런 거 보면, 그런 게 남아미탈로 연불이 그만큼 있잖아. 성금 복덕이 많다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다른 법문에서 도를 배운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법문, 다른, 있잖아. 다른 수행해가지고 우리가 있잖아요. 부처가 된다는 것은 개미가 있잖아. 마치 개미가 산에 오른 것 같고, 조그만 개미 새끼 있잖아요. 거기 히말라야 산 올라가려고 하면 있잖아요. 올라가다 죽겠다. 이 주문도 있잖아요. 갖고 연불하여 왕생하는 것은 남아미탑을 연불하여 극락 가는 것은 순풍의 돛담배가 물결을 갖다가 따르는 것 같다. 돛담배 같은 경우에 순풍에 있잖아. 바람만 불면 가만히 있어도 놓아앉아도 가만히 있어도 그냥 간다. 무슨 말인가 알겠지 그죠? 그 정도로 이렇게 비유를 해놨잖아요. 이거 저 해정법사님이 보통 법사님이 아니십니다. 그죠? 자, 기타 법문에서 불도를 이루려면 그것은 마치 개미가 산에 오르는 것 같아서 너무나 어렵습니다. 줄 다 꺼야 됩니다. 그래도 있잖아. 뭐, 딴 거 있잖아. 또, 좋은 게 밖에 있는 거 싶어가, 그것도 간다. 아이고. 연불 왕생은 어떨까요? 마치 순풍의 돛담배처럼 만나, 물의 흐름을 따르고 바람의 흐름을 따라서 아주 빠르다는 것입니다. 극락에 왕생하지 않으면 여전히 사바세계에 있게 되지만, 일단 서방에 태어나면 영원히 윤회를 끊어버립니다. 당신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지 않는다면, 그 줄 다 꺼있어. 지금 우리가 남아미탑을 연불해가 있잖아. 우리가 극락 못 가면 어디 되냐 하면 모두 사바세계에서 육도 윤회를 하고 돌고 돌아야 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서방 극락세계 왕생만 서방 극락이 안 나 왕생만 하면 반드시 승부를 알 수 있습니다. 극락만 가면 있잖아. 아비발치가 되고 전부 일생보체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생보체는 승부이 보장되는 안 나 자리입니다. 그지? 전부 다 극락 왕생만 하면 전부 승부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이 비구니 스님이 30년 동안 어렵게 법화경 수행을 하신 것도 이건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맞잖아요. 그럼에도 여전히 육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불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완전히 달라져서 틀림없이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하셨겠죠. 너무너무 있잖아요. 오늘 재파 이거 한번 들어봅시다. 아, 이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래도 한번 읽어봅시다. 중간에 뭐 끊어도. 재파의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또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야, 좀 전에는 있잖아요. 그죠? 30년간 법화경 독송해가지고 다음 생에 관청의 기생으로 태어난 그런 안나 사례고, 여기는 있잖아요. 평범한 그런 안나, 보살이 있다. 보살입니다. 예. 두 가지 사례를 대조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채파가 개송을 지으니 혀가 연꽃을 닮았다. 채파가 있잖아요. 채파가 개송을 지었는데, 짓고 이분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어떤 분도 답의를 했던 모양이라요. 뭐 이게 도력이 좀 있었던가. 답의를 했는데 다른 거는 다 탔는데 혀가 있잖아. 연꽃으로 있잖아. 참네. 일어났다. 그지? 최파 작게다. 그죠? 아, 최파. 우리 그것도 중국에도 최씨가 있나 모르겠다. 최파.
작게 지을 작자 있잖아요. 개성 개자다 그죠? 채파가 개성을 지었는데, 예, 채파가 개성을 지었는데 설화 연하다 그죠? 설화 혀가 있잖아요. 설려 설려 혀가 마치 있잖아요. 연화. 아이고 여 연화다. 연꽃과 가득해 놨지. 야, 야 참. 최 보살님이 개성을 지었는데 혀가 마치 있잖아요. 이제 연꽃과 같은.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한번 봅시다. 자. 근데 연불 감흥록 제1집에 있습니다. 채파, 채씨 할멈, 이래 생각하면 채파. 우리 뭐 노파, 노파할 때 파자입니다. 그지? 예. 최노파가 채파. 채파는 이름만 들어도 바로 평범한 백성이고, 자, 평범한 안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안악네들이었나 지위가 없었을 때는 그들의 이름을 갖다가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장씨 집안이면 장파로 부르고 이씨 집안이면 이파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이노인 뭐 김노인 그런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그지? 이름 잘 안 부르잖아요. 우리 할매들. 자, 뭐 무슨 띠기 가긴 갑니다만도 그래 보통 부르잖아요. 채파는 아주 평범한 안악이고 지위가 낮아서 이름조차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연불을 해서 지혜가 열렸고 개성도 지을 줄 알았으면 이분이 뭐 진짜 무식이었는데 그 연불해가지고 뭐 지혜가 열리고 개성도 지었답니다. 나중에 그녀가 왕생한 뒤 혀의 모양은 연꽃을 닮았습니다. 그 저번에 참 대거사님 그때 뭐 그 불 저 뭡니까 저 촛불에 뭐 연꽃 모양 나왔다 했잖아요. 이분은 혀가 있잖아요. 연꽃 모양을 갖다가 낸 모양입니다. 송나라 때 동평이라는 지방에 양씨성을 가진 집안이 있었죠. 동평이라는 그 지역에 양씨 집안에 그 집의 하녀인 채파는 양씨 집안에 이 채노인이 그 들어가서 그런 게 뭐 좀 뭐냐면 하인 그러니까 유모가 식모다 식모살이 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채파는 치주 사람으로서 선이량 원명이었나 원명은 뭐냐면 선이랑이 이게 뭐냐면 종칠품 있잖아요. 종칠품 문관벼슬 이름이 예 선이랑입니다. 선이랑 원명의 유모 식모였습니다. 선이랑은 관직의 이름이고 이 사람의 이름은 원명이었습니다. 채파는 평생을 채식하였고 성품은 아주 어리숙하고 지혜가 없었으니 동배들과 길고 짧음을 다툴 수 없다. 자기 친구들하고 있잖아 아는 사람들하고 뭐 자기가 있잖아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뭐 평범하게 그래 사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관직이 높은 집안에서 수많은 하인들이 있는데 그녀가 그 중에 한 명이었고 꼭 다른 하인들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런데 성품이 매우 어리석고 말 주변이 어눌해서 다른 사람들과 시비를 따질 수가 없었죠. 뭐 잘잘못을 갖다 따질 만큼 그렇게 있잖아요. 똑똑한 사람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지? 오라도 틀린 것이고 틀려도 안나 여전히 틀린 것이며 무슨 일이 생겨서 그녀가 어떻다고 말만 나오면 무조건 그녀가 틀린 것이었는데 그런대로 그녀는 안나 그렇게 살았습니다. 평범하게 살았어요. 뭐 구박도 받고 이래도 있잖아요. 자기는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잖아요. 뭐 누가 뭐 뭘 가면 아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녀의 여주인인 조부인은 여기 있잖아요. 선이랑 원명의 마누라가 있잖아요. 예, 조부인이 어떤 모양입니다. 선하게 참선의 뜻을 갖다 두었습니다. 선종이자 참선을 배우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 채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옆에서 이 여주인이 있잖아 조부인을 갖다가 모시고 살았습니다. 여주인이 불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도 그 영향을 받아서 불교를 믿게 되었지만 선종이 있잖아 참선을 배울 수 없었지요. 그녀처럼 이렇게 어리석은 성품으로서는 참선을 갖다 배우려고 해도 배울 수가 없었기에 그녀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오로지 남아미타불 연불 있잖아요.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여주인은 이 조시 부인은 있잖아요. 조 부인은 있잖아. 선을 갖다가 배우고 참선을 배우고 그녀는 오로지 남아미타불 연불만 불렀다는 것입니다. 경건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나 잠시도 남아미타불 연불을 갖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그들만의 장점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지? 뭐 하러 가면 그것만 하는데, 우리 막 너무 있잖아, 머리가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막 제풀이 이제 지쳐가지고, 막 이게 좋은가, 좀 하다가 저 좋은가 또 가고 막 그렇습니다, 그지? 자, 바로 매우 경건하고 정성스러워서 계산하고 따지는 마음이 없었으며 스스로 옳다고 여기고 갔나 스스로 총명하다고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광대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있잖아요. 이 채파를 갖다가 어리석이 짝이 없다고 하셨지요. 그녀가 비록 어리석기는 하나 수많은 총명한 사람들보다 들도 않나 그녀를 따라가지 못했죠. 수많은 총명한 사람들도 있잖아. 이 채파만큼 염불을 못했다 이 말입니다. 야 참. 그녀는 염불을 하면 왕생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서 염불하기를 원하고 나 착실하게 염불을 하였는데 매우 경건하고 나 정성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잠시도 나 멈추지 않았다. 불소철이다 그제? 여기서 철은 나 멈춘다는 뜻으로 잠시도 있잖아 멈추지. 그녀가 나 여태껏 염불을 갖다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 참. 염주를 갖다가 돌리지 않았기에, 염불을 갖다가, 그 뭐 일하는 사람이 염주를 어떻게 돌리겠어요? 그런 게, 염주를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몇천만 번 안 염주를 돌렸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평소에 염불을 할 때는 염주를 들고 왔나 숫자를 세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가 도대체 하루에 염불을 갖다가 얼마나 하였는지, 평생 동안 염불을 얼마나 하였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녀는 안나 아주 평범하고 아주 어리숙하고 왔나 아주 본분에 충실하며 그 일, 그 있잖아요. 식모로서 이제 일에 충실하며 경건하고 정성스러운 염불인으로서 전수염불을 하신 것입니다. 오로지 염불만 했다는 말입니다. 다른 뭐 수행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녀는 글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었고 오로지 염불만 할 줄 알았습니다. 자, 이분 있잖아요. 마지막에 이런, 야,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거 너무 있잖아요.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오늘 뭐 서설이 너무 길었다. 야 다음 시간에 한번 기대하면 보이소. 야 이분이 아마 뭐 나중에 이래 어리숙한 사람이 나중에 있잖아요. 돌아가실 때 있잖아요. 뭐 개성도 짓고 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뭐 좀 그래 좀 범죄가 있었던가. 이분 또 이거 뭐라 합니까 저 다비를 했는데 다른 몸은 다 탔는데 혀가 있잖아 연꽃처럼 변했답니다. 야 대단하시잖아요, 그제. 이런 거 볼 때 있잖아요. 우리가 염불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어리숙한 게 나서 너무 있잖아. 막 머리 막 굴리고 해가 될 일이 아닙니다. 그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 기대해 보시고, 예. 이것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남아있다불. 아이고, 예.